이상형 별로 없을게. 티에서 나와요. 짠. 안녕하세요.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낮이 조금 길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해가 떠있을 때 술을 마시러 갈 건데, 지금 보니까 아직 오픈을 안 한 데가 있어서 일단은 오픈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한번 해보고 적당한 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슝! 쭉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어요. 어디를 갈까나. 신났어. 즐거운 만남의 광장 11호점. 두부김치를. 두부김치. 단백질 좋아하는 니니님 픽. 두부김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김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짠. 제 픽으로 마시기로 했습니다. 근데 저는 딱히 안 가려가지고. 대대기 스캔 저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본 안주. 포장마차의 어떤 정석이죠? 다대기를 풀어볼게요. 예스. 와우. 우동 국물. 원래 안주 나오고 드시는 스타일인가요? 저요? 아니요, 아니요. 기본 안주 먹어요. 제 수주 받아주시고. 아, 반갑습니다. 또르르르르르르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 굉장히 예의 편이죠? 왜냐면 오늘 저희가 처음 둘이 먹는 술자리. 안 쓰네. 너 오늘 술 다 네? 오늘이네. 오늘이네, 진짜. 오, 찐해. 맛있어. 짠, 두부김치. 나도 먹어봐야지. 저거 되게 부드러워. 진짜 부드러워요. 깜짝 놀랐다. 사람마다 갈리니까 소주를 먹고 안주를 먹느냐, 안주를 먹고 소주를 먹느냐. 저는 천억팝 먹고 마신다? 아니요, 상관없어요. 아, 그런 건 상관없어요. 제 맘대로 하는 스타일. 근데 이거 약간 강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. 만약에 그 사람은 만약에 안주를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야. 근데 내가 갑자기 짠! 했어. 그럼 걔는 잠깐만 안주 세팅? 먹고 짠! 하고 먹거나 바로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든 상태로 짠! 맞아. 그건 아저씨래요, 요즘에는. 아, 먼저 이렇게 안주 먹으려고 안주 세팅해놓고 술 먹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좀 올드한 세대라고. 그러니까 저는 막 짠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러면 난 이거 들고 계속 기다려야 돼. 예쁘게 쌓고 있어 앞에서.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. 제가 근데 그걸 몰라요. 저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. 한 번도 뭔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먹은 적은 없어요. 저도요. 일찍 피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. 죽으면 죽었지. 내가 브레이크 걸진 않지. 저희가 한번 그러다 피본 적 있거든요. 회식하다가. 그게 작년이었잖아요. 술이 낀 첫 회식이었는데 그날 저희 모두 다가 사망한 거예요. 진짜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어. 정신을 잃었어가지고 중간에 일어났을 때 한 6시쯤이었거든요. 그때도 이미 만취한 상황의 그런 취한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술이 안 깨는 거예요. 그리고 레전드는 마지막까지 남았던 저희 3명 다 그날 일을 기억을 못해. 오히려 다행이죠. 이렇게 천생연분일 수도 있어요. 심지어 저 엄마 불렀어요. 나 엄마 왜 불렀어? 스몰 토크. 비니 니니 이대로 괜찮은가.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요. 조회수 하나하나에 댓글이 안 달리는 그 1분 1초 그 시간에 굉장히 막 우울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아, 나 이거 혹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. 혼자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, 40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 봐요. 알림을 짱 안 달릴 걸 알면서 계속 들어가. 강박이 생겼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저는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이. 저희가 우먹 채널에 들어가 있는 재생 우먹 중에 하나.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늘 고민하고. 지금 리스트 오늘 10개 짜고 왔거든요. 저희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하고 싶어요.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
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, 좋아하는 거 나를 살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술 먹는 거밖에 없대요 그치 계속 술 마셔야죠 사장님 저희 소주 하나 받으세요 네 자 여러분 일단 한잔 하시고 짠 짠 저희 짠 비니가 준비한 스몰 코너 직장인 밸런스 게임 두둥 슈퍼 대기업에서 자괴감 느끼면서 지내기 vs 중소기업에서 최고의 인재 소리 들으면서 지내기 하나 둘 셋 1번 확실히 1번이 나아요 아 근데 저도 1번이요 네. 배울 게 진짜 많고 어딜 가도 나중에 써먹을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어차피 돈도 어떻게 보면 확 몰아서 벌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아, 슈퍼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주니어 때는 1번 시니어 때는 2번 아 그쵸 네. 회사 모집글인데 그 모집글 중에 더 위험한 곳을 한번 골라보세요 가면 안 되는 회사를 보기 그렇죠 신입 우대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vs 신입 우대 사장 및 이사 관계가 아빠와 하나 둘 셋 저 대출할래요 더 위험한 안 되는 건 2번 가족이다 못 가지 저는 실제로 겪어봤어 아주 사명제가 똘똘 뭉친 회사를 제가 가봤거든요 모르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중 더 힘든 상사나 후임은? 10살 연상 후임 vs 10살 연하 상사 진짜 막강하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바로 원래 바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2번 어 연상 난 연하 연상 후임 나이가 10살. 많은데 후임이니까 뭔가 제가 지시를 할 때도 좀 불편하고 저는 10살 연하 상사가 만약에 제가 서른이에요 근데 스무 살이 나보다 상사야 아 별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저, 나보다 더 나이도 많은데 후임이다? 근데 일도 못한다? 난 진짜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이니님은 시킬 때를 걱정을 하시는 거고 저는 내가 받을 때를 걱정하는 거죠 당신의 선택은? 금요일에 월차 vs 월요일에 월차 하나 둘 셋 금요일에 월차 아 당연하죠 아 이거는 직장인이라면 다 금 아무리 월요병 월요병 해도 월요일날 쉬면은 4일 동안 출근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4일 출근하고 3일 쉬는 게 훨씬 낫지 금요일날 쉬면은 그 뒤로 이틀 더 쉴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약간 갑론을박이 있겠다 맞아 다음 매일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 1시간씩 받기 vs 일주일에 3일 2시간씩 야근하기 하나 둘 셋 야근 나도 야근 차라리 업무 연장이 나아요 내가 앉아서 업무를 받는 게 낫지 집에 가는데 자꾸 연락 오면은 그리고 야근이 야근 수당이라도 받지 시간을 뭔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퇴근 후 연락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사람 제일 싫어 그리고 어차피 난 독장도 안 해 매일 아침마다 불편한 상사와 카풀에서 편안하게 출근하기 vs 매일 아침 2시간씩 환승하면서 출근하기 하나 둘 셋 첫 번째 난 첫 번째 저는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몸이 불편한 게 나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저는 잠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어서 차라리 불편한 상사와 카풀을 해서 이때는 몸이 조금 편할게요 저는 아 저는 그것부터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일찍 출근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여태까지 이직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고 저는 늘 저희 집 근처로 계속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전철 타고 30분 이상이면 전 안 만나요 이거 개인 성향 차이다 진짜 성향 차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카풀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포장마차 되게 좋네요 여러분 저는 포장마차를 꼭 써서 못 가요 저는 진짜 이런 데 있으면 맨날 집에 갈 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비빔내 집이었으면 저는 강변에서 무조건 내렸을 것 같아요 진짜요? 아, 혼자 먹고 가고 혼자 먹고 최근에도 한 번 니님 되게 그 프로 혼술러예요 프로 혼술러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삼겹살 혼자 먹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혼자 삼겹살 2인분 시키셔가지고 구워서 구워서 먹고 혼자 술 따르고 마시고 취해서 나와요 전 집에서 혼술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밖에서는 아직까지 해본 적 없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꼭 혼자 도전을 해볼 거예요 혼술하는 것도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혼술이란? 점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님이 답글 달아주실 거예요 열심히 달아요 저 진짜 짠, 짠 저희 짠